금상돈 시장은 제37차 현장 행정의 날을 맞아 여가 복지 분야 사업 추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의왕시와 의왕경찰서, 의왕소방서 등 3개 공공기관이 스마트 도시 안전망 운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약식 및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의왕시는 청소년들의 귀감이 될 모범 청소년 5명을 선정하고 제1회 의왕시 청소년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종식기원 건강콘서트 숲속요가 달빛산책이 의왕시 고천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대안사 잔디밭에서 개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시정 뉴스 구도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10%가 백신 1차 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인데요. 머지않은 날 집단 면역이 형성되길 바라며 6월 1차 의왕시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매월 두 차례 시장과 시민이 현장에서 만나 소통하는 날, 바로 현장 행정의 날입니다. 김상돈 시장은 5월 25일 제37차 현장 행정의 날을 맞아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가, 복지 분야 사업 추진 현장을 찾아 직접 점검에 나섰습니다. 먼저 김 시장은 오전동 게이트볼장과 청계정구장 조성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확충을 위한 청계동 시니어클럽 신축공사 현장을 찾았는데요. 최근 철근 대란 문제와 관련해 철근 수급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관계부서에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시장은 독서문화 트렌드와 정책 수요를 반영한 중앙도서관 시설 개선공사 현장을 찾았는데요. 도서관 지하식당 리모델링 상황을 관계자와 함께 꼼꼼하게 살피며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공유 개방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운영 방법을 모색하고 방역관리에도 더욱 힘써달라고 관계부서에 주문했습니다. 의왕시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완료에 따른 스마트 도시 안전망 운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5월 26일 의왕시와 의왕경찰서, 의왕소방서 등 3개 공공기관이 함께 협약식 및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의왕시는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1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난해 10월 사업에 착수해 2021년 3월 준공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 안전망 서비스를 통해 각 목적별 의왕시 전체 CCTV 2,246대를 통합해 112 긴급영상, 112 긴급출동, 119 긴급출동, 재난상황 긴급대응, 사회적 약자 지원 등 5개 분야의 지원 서비스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의왕시 특화 서비스인 부곡 도깨비시장, 바라산 자연휴양림, 스마트화재 감지 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이날 시안회는 의왕경찰서 112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사건을 통합안전센터가 실시간으로 경찰서 112센터에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현장 출동 경찰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상황을 시연했는데요. 이어서 의왕소방서에 부곡 도깨비시장 화재 감지 센서를 동작시켜 의왕소방서 119 상황실에 긴급 영상 지원을 하는 상황을 시연했습니다. 의왕시는 이날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사건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안전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지역사회 안전망 서비스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김상돈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누구나 살기 좋은 의왕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왕시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주인공, 바로 청소년들입니다. 이에 의왕시는 의왕시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 내 청소년들을 바르게 육성하고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의왕시 청소년상을 도입했습니다. 의왕시는 지난 5월 29일 청소년들의 귀감이 될 모범 청소년 5명을 선정하고 제1회 의왕시 청소년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표창 수상자와 관계자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이번 수상자는 지난 4월 의왕시 청소년상 후보자 공개 모집을 통해 접수된 총 12명의 청소년들 중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됐는데요. 자원봉사, 휴행, 문화예술, 스포츠, 과학기술 부문 등 5개 부문 총 5명에게 의왕시 청소년상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훌륭한 청소년에게 청소년상을 시상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의왕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서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종식기원 건강콘서트 숲속요가 달빛산책이 지난 5월 29일 의왕시 고천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대한사 잔디밭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건강콘서트는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인 문화로 행복한 의왕의 두 번째 행사로 열렸는데요.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자연 속에서 음악과 요가를 접목시킨 이색 콘서트를 선보이는 새로운 시도의 특색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특히 국립국악원 수석단원의 정가와 대금 연주에 맞춰 진행된 요가와 명상은 지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살리는 문화 치유가 됐는데요. 참석한 시민들은 어렵지 않은 요가 동작을 따라하며 치유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함께 자리해주신 여러분들 좋은 특기픈 시간 되시고요. 이런 자리가 점점 많아져서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행복한 마음이 들어질 수 있고 또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의왕시들 여러분들과 함께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날 김상돈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접 참여하는 문화 행사들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개최된 숲속요가 달빛산책은 시민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고 침체된 문화 현장에도 큰 활력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더불어 시에서는 앞으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공연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의왕에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해드리는 이문식의 의왕 한 바퀴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왕송호수 주변의 신비로운 생태를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공간,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인데요. 과연 어떤 생물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의왕시 홍보대사 배우 이문식과 함께하는 의왕 한 바퀴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의왕시 홍보대사 이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왕시의 자랑 왕송호수 주변에는요. 논과 밭, 숲속 등지에서 다양한 조류와 생태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신비로운 생태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지금 만나보시죠. 저는 관람객들과의 거리 두기를 위해서 일찍부터 찾아왔습니다. 아, 여기가 1층 생태체험관입니다. 여기 이곳은요, 왕송호수가 품은 생태계, 왕송호수 명예의 전당, 왕송호수가 꿈꾸는 하모니, 이렇게 다양한 소주제로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누구신지? 네, 저는 이곳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훈 학예 연구사입니다. 아, 학예 연구사. 아유, 네. 반갑습니다. 그럼 학예사님이라고 호칭을 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편하게 불러주시면. 네, 학예사님. 좋겠습니다. 네. 아, 이 왕송호수 역사와 비전을 네.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셨군요. 네, 왕송호수 주변의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지 네. 하고, 조류생태과학관이 들어선 이유라고 네. 할까요? 네. 궁금한데 그 설명해 주실 수 네. 있으시겠어요? 아, 그럼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류생태과학관은 천혜 자연경관인 의왕시 왕송호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수에서는 연간 철새와 텃새, 나그네새를 포함해서 40여 종의 새들을 관찰할 수 있고요. 이곳에서는 이러한 새들과 생태를 중심 주제로 2012년 4월 24일에 개관한 수도권 최초의 감소 테마 과학관이 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네. 1층을 들어보고 있는데 네. 벌써 놀라고 있어요. 새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네.
많이 놀랬거든요. 네. 2층에도 전시가 되어 있나요? 네, 2층에도 지금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고요. 같이 올라와서 한번 관람을 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 2층이 조류 체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류 체험관이고요. 인간과 조류의 감각기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시 체험물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준비 및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그냥? 네, 저희 과학관이 매년 기획전을 통해서 살아있는 새들의 먹이주기 행사 그리고 가까이에서 새들의 생태사를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 기획전 자체를 연기해 놓고 있고요. 친구들의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여름방학 특집으로 저희가 재미있는 과학 원리들을 체험 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 원리 체험전을 이번 여름방학 특집으로 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층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체험 전시물로 같이 가보시죠. 예. 이렇게 버튼을 또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면 으차. 네,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요. 좀 더 꾹꾹 한번 눌러볼게요. 네. 오. 선생님 당신이 최고십니다. 공기의 저항을 적게 받아서 높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깃털의 기능들을 저희가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네, 요거 설명을 잠깐 이렇게 보시고 저와 함께 선생님께서 대결을 한번 해보시죠. 대결이요? 네. 좀 놔주는 거예요? 네. 보이시죠? 아, 이거 두 분 하는 거 같이 가냐, 이거? 아, 쫓아가서 있어, 쫓아가서. 재밌네, 이거. 승! 축하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400번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이 박제실에서는 사계절로 구분해서 저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37종의 종들을 현재 실물 표본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쩍새가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소쩍. 이거 맞나요? 맞아요. 선생님께서 이미 소쩍새 한번 해보시죠. 소쩍쩍, 소쩍. 이게 소시점 따고 뭐 그런 의미 또 그 있어요. 아, 예, 이게 괜히 부드럽기도 하고. 네. 이 3층으로 올라오니까 또 다른 분위기가 또 있네요. 네, 그러시죠. 이거 3층은 방송 호수에서 볼 수 있는 민물고기 37종을 저희가 전시를 하고 37종을? 네, 그렇 가족들이 오셔도 정말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또 매우 반갑게 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가족들이랑 같이 오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와서 청정 지역에서 좋은 기운도 받고 네. 또 주변에 또 뭐 맛있는 음식점도 네. 많고 왕성호수 아 이게 그 땅값이 많이 오르겠는데요. 이 자리에 꼭 뭐 좋은 장면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 기사님께서 잘 이 조류 생태 과학관 설명을 네. 잘 해주셔가지고 아 저도 굉장히 기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만나뵙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그만. 근데 하 기사님 외모가 굉장히 네. 지금 마스크를 안 벗으셔서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잘생기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벗지는 못하고 예, 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 예. 1층부터 3층까지 전시실을 쭉 돌아보고 나니까 이 왕송호수를 한 바퀴 돌면서 다양한 생물들을 만나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5층 옥상으로 올라오면요. 왕송호수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탁 트이고 시원한 게 기분 좋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깨끗하게 잘 보존되고 있는 의왕 왕송호수. 의왕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만큼 잘 보존되고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의왕 한 바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왕시 관내 기업의 구인구직 소식 및 문화 행사를 소개하는 의왕 알림이 시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나 혼자 10만 보 걷기 챌린지 참여 안내입니다.
나 혼자 10만 보 걷기 챌린지는 의왕시민 및 직장인이 참여 가능하며 목표는 14일간 10만 보 걷기입니다. 걷기 어플 워크온을 설치 후 참여가 가능하며 상품으로는 모바일 상품권 5,000원을 선착순 500명에게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왕시가 NCS 집중캠프 상반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NCS 집중캠프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접수는 6월 4일까지입니다. 캠프는 6월 8일을 시작으로 18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진행되며 PC나 모바일 접속을 통해 실시간 라이브 강의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NCS 집중캠프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구직자는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과 청년정책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인구직 소식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기업인 주식회사 다른 생각에서 온라인 광고 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인 세경 ENG에서 CNC 선반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구인 내용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의왕 일자리 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의왕시에서는 제1회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며 의왕시 청소년 주간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원수가 제한된 상황이었지만 청소년 육성재단 산하 시설에서는 유스라이프 밸런스, 유라벨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이들, 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들이라는 사실 우리 어른들이 잊지 않길 바라며 오늘 의왕시정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